배낭에 배를 채웠으니 다시 떠나볼까요? 어디로 가나요? 이어서 남산 성곽 코스입니다. 길 옆을 따라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게 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남산 코스하고 인왕산 코스 두 개 코스를 지금 돌려 그럽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걸어가니까 뭐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오래전부터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아온 남산 성곽길. 지금 남산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봄꽃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꽃향기와 함께 걷다 보면 선물 같은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성곽 아래 탑 트인 서울 전경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내려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난 이거 남산 너무 좋아해요. 공기도 그냥 저 밑에 공기하고 틀리고 좋죠. 하늘도 높고 가을 저기 하늘 같아.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왔거든. 아 고등학교 친구들 어디 계시는데? 여기 대구. 여기 친구. 대구. 아, 부천 친구. 아, 여기는 그래. 서울 천년.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이렇게 한 번 남았고 다음 만날 때까지는 아주 힐링돼요. 1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래가네요. 내가 주부로서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회사일도 열심히 하고 이래 우리 이렇게 1년 동안. 남산 성곽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의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더 즐겁고 이들을 이어주는 명소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만큼이나 이곳 사랑의 자물쇠도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물쇠에 메시지를 적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봅니다. 저 많은 자물쇠에 제 자물쇠는 없어요. 정말 많네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중요시도 한번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네. 생겼습니다. 한 10개씩 걸어놓고 오세요. 혼자서 10개. 재밌고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남산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케이블카인데요. 걸어올 때와는 또 다른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야경도 참 좋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성곽. 그 길에서 오랜 친구가 되어준 맛집이 있다는데요. 오, 저기 네. 이게 뭐, 유명한 집이신가요? 남산 돈가스야. 왕돈가스. 지나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남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돈가스. 추억 속 그 아련한 맛을 찾는 사람들로 크네요. 정말 크네. 그런데 남산의 돈가스는 다른 곳이랑 뭐가 좀 다른가요? 수제 돈가스라 그런가 정성이 만들어서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중에서 먹는 돈가스는 입에다 넣으면 기름이 뜨는데 이건 수제에서 그런지 깔끔하네요 맛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맛의 비법.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이 맛. 이 돈가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도 함께 담겨 있답니다. 직장이 그 밑에, 명동 쪽으로 다 있었거든요. 다 은행이나 아니면 사무실이 우리 여기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만나면 명동도 가고 남산도 오고 이랬죠. 이렇게 봄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꽃 남산에 와서 꽃도 좀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서울에서 제일 최고죠. 모든 것이 빠르게 생기고 잊혀지는 이 시대에 60여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제과점이 있습니다. 떡볶이 비빔밥이요. 네. 예. 오늘 남산 구경 갔다가요. 예. 여기가 워낙 유명해서 여기가 그냥 좀 고전적인 풍이라 가지고 일단 와봤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빵이 맛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콤한 크림빵부터 채소 가득 샐러드빵까지 이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 3천 명 정도는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 이곳을 찾으면 어느새 단발머리 여중생이 된 듯한데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깔깔깔 웃곤 했던 그 시절. 세월은 흘렀어도 친구와 함께이기에 행복한 웃음은 그대로네요.
40년 넘었죠. 넘었어요. 40년 넘었어요. 여기 오래돼가지고 이게 빵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30년. 아, 팥빵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거 지우겠지.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옛 성곽길을 거닐며 느끼는 싱그러운 봄날. 이번 주말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쉬는 서울 성곽길 한번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옛날에는 든든하게 왕을 지키던 성곽이 이제는 걸을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맛집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멋스러운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네요. 저희가 뭐 짧은 시간 동안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다 담지 못했는데 성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요. 이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해설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코스별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생생한 정보와 함께 찾아뵐게요. 생생정보톡!